장군이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릴지라도 예, 방송 계속 갑니다. 마이크가 아직 도착을 해서 예. 일단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 2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마이크를 예, 아직 못 샀고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그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피규어 바바리안 피규어입니다. 옛날에 디아블로 피규어랑 바바리안 아마존이었나? 아 아마존 아니구나. 그저 라다만트 그 녀석 하여튼 세 녀석이 하여튼 피규어로 판매가 됐었죠. 하여튼 이 녀석 지금 너무 오래돼서 찐득찐득해졌어요. 얘가. 아무튼 바바리안입니다. 칼도 있고 뽑혀요. 이거. 찌글찌글하네. 칼도 이렇게 들 수 있고 이 다리에도. 2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또 볼까요? 일단 이렇게 박스 솔직히 이번 리뷰는 박스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자 디아블로 이렇게 양각으로 박스가 보면 이렇게 예쁘게 광택을 가진 박스입니다. 박스 모델하죠. 와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99년도 제가 99학번이니까 아, 99년도에 가가지고 99년 여름쯤에 나왔나? 하여튼 이게 PC방에서 아주 유행이었죠.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컴퓨터 다니는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 따라다니면서 디아블로 막 하다가 액트3에서 올무스가 듀얼링을 줘가지고 그 형이 이거 나 좀 줘 나 좀 줘 이러면서 저한테 구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질딘 그 스킬트리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질로만 해가지고 예, 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박스를 제가 아직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쓰던 제가 쓰던 현역 부로입니다. 자, 프리 배틀넷 보자. 오버 디 인터넷 컴플리트 프리 오버 디 인터넷 인터넷으로 뭐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CD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면 바로 되는 거 바로 CD만 사면 패키지 형식으로 사서 요즘은 뭐 계정을 끊어가지고 매달 결제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책처럼 한장 이렇게 붙여주고 플라스틱 통인가 여기가 투투가 여기 사막에 거기 마을이 좀 하도 안 한 지 오래돼서 마을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여기 스케일이 큰 그리고 그림이 아주 진짜 2D면서 3D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여튼 엄청 당시 뭐 부두 쓰리 뭐 이런 카드를 썼었는데 슉 아마존 그래서 딩 소서리스 디아 1을 제가 할 줄 몰랐었었는데 디아 2부터 뭐 거의 시작했던 거 아니죠. 지금 현재 나오는
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토리 같은 게 아, 그림 봐라 아주 예 멋있네요. 스토리 같은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글자도 예쁘고 성역 생츄어리 그림이 이거 보면 D&D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세계관이 비슷하니까 대포 친구가 나올 만한 다른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인벤토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재미를 못 봤어요. 바바리안으로 진짜 했어야 됐는데 아, 렌스 들고 막 돌아다니는 기억이 아직도 쌩쌩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이런 게 배치되기 전이었어서 초창기에는 그냥 쓴 스킬만 했어도 그냥 스킬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한 게 좀 있네요. 자, 3대 악마 사냥 증오의 수호자들 등등 뭐 그림 뭐 넘어갑시다. 자, 이거 성역 지도가 여기 있네요. 성역 지도 모르겠다. 성역의 세계 너무 길어지는데 아이고야 라다먼트 라다먼트 지하 2층에 있죠. 액트2 아이고야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얘들 진짜 짜증났다. 베티쉬, 아, 베티쉬 좋아하죠. 베티쉬, 미라, 아이고 높으면 애들 무서웠다. 활 쏜 애들, 아, 스켈레톤, 좀비. 기본적으로 좀비나 이런 애들이 많아서 팔라든이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게 참 좋았는데. 자, 넘어가고 CD들 한번 살펴봅시다. CD가 4장 들었다 그랬는데.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비치가 된 이유가 이 CD키를 입력하면 블리자드 본사 사이트의 그러니까 아이디 안에 이 CD키 자체가 귀속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CD키는 사라지고 새로운 키가 나와요. 그걸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게임을 이제 인스톨 시키는 거죠. 이 CD들은 이제 이걸로는 인스톨이 아마 안될 겁니다.
인스톨은 되겠지. 인스톨 되는데 게임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이 CD 키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등록해버렸기 때문에. 자, CD 기능이 설정을 봅시다. 자, 자, 인스톨 디스크, 인스톨할 때 쓰는 디스크고, 이거는 이제 DVD가 아니고 CD이기 때문에 용량이 650메가로 제한되죠. 자, 그 버전 1.0 시네매틱, 이거는 이제 동영상만 들어있고. 박스 뒤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디아2 어쩌고저쩌고 번호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딱히 뭐 앞 종이는 크게 의미 없는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고, CD 자체는 뭐 매뉴얼이 뭐 들어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얘도 그냥 종이 자체는 크게 의미 없고, 박스 모양하고 뭐 이 들어있는 이 책자 뭐 이 정도, 이게 좀 가치가 있어 보이고. CD 내장 들어있다고요. 시네티 이게 플레이디스크. 게임을 할 때는 이걸 CD로 하던데, 이때 보초 CD, CD 스페이스 이런 거, 가상 CD로 얘를 이제 CD 가상 CD로 딴 다음에 그걸 읽어보면 속도가 더 빠르죠. CD로에서 그러니까 플레이 하려면 플레이디스크 넣고 CD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때 보초 CD라든가 CD 스페이스처럼 가상 CD 프로그램이 온 PC방 등등 깔렸었죠. 버추 CD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만들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뉴스에도 봤었죠. 불법 복제 관련해가지고. 버추 CD. 버추 CD 그 사장님이 실제 이게 프로그램에 깔린 카운트보다 한 4분의 1 정도 수익을 얻어낸다고, 불법 복제 관련해가지고. 그냥 뭐 간단히 CD키 크랩으로 깨버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디아블로 2. 자, 익스펜션이죠. 말이 등장합니다. 디아블로 그런 날 없나요? 이제 패치되고 여기서부터 뭐가 됐더라? 룬이 나왔나? 익스펜션에서 화면이 좀 넓어졌죠. 해상도도 더 올라가고, 룬이 생기고, 룬 모드가 있기 때문에 룬을 좋아해서 좋게 나이트를 박아서 새로운 말을 만들고, 도착력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또 패치해서 1.7이었나? 1.67이었나? 모르겠네. 뭐 오큰 심장, 뭐 브레스 오브 다잉, 죽음의 숨결 이런 거 나오면서 대단히 흥미적이었다. 소켓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 보석 시스템, 소켓 시스템, 워드 아이템, 대단했죠. 뒤에 박스 참이라고 해가지고 참 시스템이 생겼었죠. 인벤토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발휘되는 거. 그것 때문에 아이템 못 먹겠어. 아이템 넣고 또. 자, 이제 외관 별거 없고, 익스펜션은 그냥 CD만 넣고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타크래프트 익스펜션하고 틀리게 이 녀석도 CD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CD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D키가 스타크래프트 익스펜션을 팔았을 때는 CD키를 팔아서 익스펜션에 CD키를 넣어서 아예 다르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얘도 CD키가 있네. CD키 얘는 이쪽에 붙어있네요. 이쪽에 나눠줄까요? 앞뒤로 이렇게 뭐 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냥 보자. 인스톨 디스크 한 장. 이거 자체가 인스톨 디스크면서 플레이 디스크일 거야 아마. 익스펜션 세트 이거 한 장 끝입니다. 끝. 그냥 예쁜 CD 한 장. 스토리가 좀